초인간적 영적 에너지를 생기라 그럽니다.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그 생기라는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방금 우리 심미정 씨도 그랬죠.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셔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뭐예요? 초자연적, 초인간적 에너지를 주셔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누구? 그 사랑의 주인. 네. 그 초자연적이신 분. 그분에 대한 감사.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나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예, 그것은 놀라운 힘을 발생시킨다. 그런 힘을 흔히들 일컬어 자연치유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곧바로 뭐예요? 자연치유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에너지가 아닌, 물리적 에너지가 아닌, 그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영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다 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생기를 잘 받을 수 있냐? 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생기가 내 세포 속으로, 병든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나의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려고 할 때, 여건이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여건. 그래서 그 여건을 기본 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콩이 하나 있다. 콩. 막 콩보다 계란이 하나 있다. 그럼 요게 계란이다. 계란 노른자위. 예. 계란은 어떻게 해서 병아리가 되죠? 어떻게 되죠? 38도라는 온도란, 그 38도라는 그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계란은 병아리가 돼요. 그래서 엄마 암탉이 품지 않아도 부화기, 기계예요. 그래서 기계 그 안에 온도 조절계가 있고, 그래서 38도에 딱 맞춰놓고 계란 넣어놓으면 21일만 지나면 삐약 하고 병아리가.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데 필요한 여건은, 기본적 여건은 무엇이다? 38도라는 온도다. 그러면 그 38도라는 온도를 맞춰줄 때, 다시 말해서, 기본 여건을 탁 갖춰줄 때, 우리 집 사람은 병아리 까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병아리가 이제 지금 부화기 우리 방 바로 앞에 보면 냉장고 방이 있거든. 그게 문 안 닫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거기에 계란 넣어놨어 지금 부화기. 예.
그럼 아마 지금부터 한 이제 일주일 지났으니까 한 2주만 더 있으면 삐약 하고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어떻게 계란이 병아리가 되게?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우리는 38도라는 기본 여건만 딱 갖춰주면 생기가 와서 해요. 생기가 와서 해요. 생기가 와서 어떻게 할까? 자, 병아리 만들려면 맨 처음에 만드는 게요, 심장이야. 심장이 조그만한 심장이 생겨. 그래서 빨개요. 그게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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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그러면서 그 심장으로부터 뭐가 뻗어나가? 아주 가느다란 실핏줄이 뻗어나. 그럼 어떻게 심장이 만들어져요? 심장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야 돼. 그 유전자를 생기가 와서 어떻게 켜주면 그 유전자가 그 노른자의 흰자의 속에 있는 그 원료를 다 조합해가지고 조그만한 심장을 만들어. 그거는 우리 인간 해낼 수 없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거 할 수 없어. 그거는 초자연적 현상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심장 만드는 유전자도 있어야 되고, 또, 눈 만드는 유전자도 있어야 되고, 병아리 간 만드는 유전자도. 그 유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계란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야죠, 그렇죠? 어디 있게? 네, 노란자의 옆표면에 씨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씨눈을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딱 보면 병아리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유전자들이 다 있어. 그런데 그 유전자들은 지금 살아있게, 죽어있게, 켜져있게, 꺼져있게, 꺼져있어요. 왜 꺼져있어요? 생기가 안 왔어. 생기가 와야 켜진다니까. 왜 생기가 안 와요? 온도가 안 맞아서 그래요. 온도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38도라는 온도만 딱 맞춰주면 어떻게? 그때 생기가 희한하죠, 그렇죠? 근데 생기는 온도가 몇 도가 됐는지 알게 모르게 알아. 그러니까 이건 초인간적, 초자연적이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면 병아리 간도 생기고, 병아리 뼈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날개도 생기고, 예. 뭐만 제공해주면? 기본 여건. 기본 여건은 뭐밖에 없어? 38도. 그것만 맞춰주면,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병아리를 만들어. 어떻게 해가지고 병아리를 만든다고요? 그 병아리 만드는 설계도, 유전자가 뭐예요? 프로그램이 딱 있다고. 그거를 하는 순서대로 착착 켜주면 21일 지나면 삐약 하고 나와. 참 재밌어 이거. 병아리 그 부화시켜 보면. 자, 생기가 와서 유전자를 켜가지고 한 생명체를 만들어내.
는 내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생기는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가 줄 수 없어. 생기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기가 올 때 기본 여건이 딱 맞아야 돼. 물은 필요 없을까? 근데 이제 자 콩 얘기를 해봅시다. 콩. 자 여기 콩이야. 아시겠죠? 콩. 콩에 뭐가 있어요? 이 눈이 있어. 이 눈에는 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들은 아직도 생기가 안 와서 꺼져 있어요. 그럼 어떨 때 이 유전자에 콩 유전자에 생기가 올까요? 기본 여건이 맞음. 기본 여건이 맞음.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본 여건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콩, 이 콩 한 알을 콩나무로 만들어주는 유전자가 씨 눈에, 눈에 있어. 그렇죠? 자, 콩 한 알이 콩나무가 되려면 처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뿌리가 나와야 돼. 그렇죠? 뿌리가. 네, 뿌리가. 뿌리부터 나와야지. 그래서 어떻게? 흙에서 영양소를 자꾸 빨아들여야지. 그래야 콩이 어떻게? 점점 자라죠. 그래서 나중에 콩나무가 돼가지고 이 콩 하나를 심었는데 수백, 수천 개 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콩 씨눈 안에 콩 하나로 큰 콩나무 하나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유전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뿌리가 나오고, 그래서 뿌리 유전자가 먼저 켜져야 돼. 그렇죠? 뿌리 유전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떡잎이 나와야 돼. 드디어 떡잎이 나오면서 햇빛을 받기 시작해. 그러면서 뭐가 올라가? 줄기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뿌리 유전자 1번, 떡잎 유전자 2번, 줄기 유전자 3번, 그 다음에 줄기에서 뭐가 뻗어나가야 돼? 가지 유전자, 가지는 4번, 그 다음에 가지에서 뭐가 나와야 돼? 잎사귀가 나와야 돼. 5번,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꽃이 피어야 돼. 6번, 유전자, 그 다음에 꽃이 지고 나면은 뭐가 열려? 아, 열매 열게 하는 7번 유전자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순서대로 어떻게? 순서대로 켜줘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콩 한 알이 이렇게 콩나무가 돼. 아시겠죠? 이것을 하기 위하여 여기에 유전자가 딱 준비되어 있는데 1번 유전자, 뿌리 유전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유전자가 딱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이 생기가 와서 쫙 순서대로 켜주면 이렇게 콩나무가 되는데 기본 여건이 필요하죠. 그렇죠? 콩이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으면 생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주머니 안 여건은 콩나무가 크는데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도 생기를 받아서 회복하려면 기본 여건이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최대한 생기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주 이상적인 기본 여건을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콩이 콩나무로 되게 하는 그 생기가 와서 되게 하는데 필요한 기본 여건은 뭐예요? 일단 콩을 어떻게 심어야 돼? 안 심으면 절대로 생기 안 와요. 그렇죠? 심어야 돼. 최소한도 뭐라도 줘야 돼? 물이라도 줘야 돼. 물이 필요해. 그래서, 자, 흙 속에 이 콩을 심는다. 심는 이유는 뿌리가 나와서 어떻게? 이 콩나무를 만드는 뭐가 필요해? 원료를 흙으로부터 흡수해야 돼. 그렇죠. 그러기 위하여 흙 속에 심어야 돼. 자, 그 심으면 흙으로부터 뭐를 받아들여요? 영양을 받아들여. 영양소. 이 영양소를 영어로 하면 nutrition이라고 불려요. nutrition. 그래서 N만 쓰겠습니다. nutrition.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또 뭐예요? 흙에 심었으면 반드시 어떻게 물을 줘야 돼요. 물 안 주면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안 나와요. 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물도 기본 여건 중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건강식을 한다. 음식도 이런 음식일 때 가장 적합한 기본 여건을 갖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보다는 뭐예요? 물을 마신다. 물이 중요해, 여러분. 커피 가지고 샤워할래요? 물이 중요해. 그래서 맑은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물이 피 속으로 흡수돼 가지고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콩팥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녹여 가지고 소변으로 쫙 배설 해 주는데 필요한 것이 물이야. 그리고 우리 몸에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예. 네. 그래서 우리 몸의 전체 체중의 65% 어떤 때는 70%는 수분이야, 알고 보면.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막 쉬운 말로 하면 인간은 물주머니다. 그만큼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충분히 마셔줘라. 하루에 적어도 어떻게? 8잔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온몸에 있는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고, 여러분, 화초를 심어 놓고, 물이 부족하면, 화초가 어떻게 됩니까? 시들시들. 시들시들 하면 그건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을 참 안 마셔요.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짜고 맵게 먹는 걸 좋아하면서 짜고 맵게 먹을수록 물이 필요해. 아시겠죠? 그런데도 물을 잘 안 마셔요. 그래서 지금 보통 한국 사람들 하루에 뭐요? 이런 걸로 한 병 마시면 많이 마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 그럼 한 병밖에 안 마시면 지금 이게 네 병이 필요한데 2000cc가 필요한데 500cc밖에 안 마셔. 그러면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물을 아주 짜게 안 준 뭐예요? 화초처럼 온 세포들이 시들시들해져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주면 세포가 어떻게 싱싱해지잖아. 그만큼 물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물 먹는 거 여러분 부지런히 마셔요. 부지런히 마셔요. 저는 이 물 먹는 거 하나만큼은 아주 철저히 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물을 딱 한 두 시간 안 마셨다. 그러면 물 생각이 탁 나요. 우리 집사람은 내가 마실 때마다 먹으라고 하니까 이거 훈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남편이 갖다 주니까 안 갖다 주려도 그렇고 갖다 주려니까 훈련 안 될까 봐 그렇고 참 이 결혼 생활이 힘들어. 예? 예? 이게 결혼 생활이 힘든 거요. 힘든 거요. 보통 일이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단 말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자,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하다. 그렇죠? 물. 물은 water, W. 뭐는 필요 없어요, 콩한테는? 운동은 필요 없어요. 애들은 땅에 뿌리를 박고 있으니까 운동을 안 해. 운동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햇빛이 필요해요. 햇빛, sun, sunlight, S. 만약 여러분이 화분에다가 콩을 하나 심고, 그거를 캄캄한 햇볕이 안 드는 벽장 안에다 갖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게? 죽어요. 왜 죽어요? 햇볕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기가 안 와서 죽어요. 생기가 안 와가지고 촉촉하고 습기도 있겠다. 흙 속에 묻어놨겠다. 예, 썩어버려요. 그만큼 햇빛이란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처럼 날씨가 좋잖아. 춥긴 하지만 하늘이 정말 파랗다. 날씨 정말 좋다. 해도 좋다. 이렇게 기뻐해야 돼. 예. 그래서 날씨 좋네. 오늘처럼 이런 하늘 색깔 봐. 이럴 때 유전자 켜지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뉴스타트 한다면서 맨날 뭐 먹는 거 걱정하고 뭐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퇴보해, 퇴보. 그 진선미, 예, 아름다운 것을 알고. 옛날에는 이렇게 날씨가 좋아도 날씨 좋다고 느낄 만한 마음에 뭐가 없어? 여유가 없어. 어떤 나무 환자가 그렇더라고요. 박사님, 제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봄이 와서 꽃이 펴도 꽃이 폈는지 안 폈는지 그냥 지나가 버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곧 봄이 올 텐데, 이 동네 봄이 오면 참 좋아요. 벚꽃 터널 있고, 산에 꽃 피고, 산에 들어가면 향기도 좋고, 꽃도 피고, 이런 거를, 좋은 거를 좋은 줄 뭐요? 알아야 된다니까.
좋은 거를 줘가지고 참 아름답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꽃이 피면 하나님이 이렇게 꽃을 피워줘가지고, 꽃 피면 또요, 향기, 벚꽃이 쫙 피면요, 벚꽃 향기가 그렇게 은은할 수가 없어. 벚꽃을 이만큼 가지를 이렇게 안고 거기다 얼굴을 파묻고 하면요 막 죽여줘요. 이 세상에 어떤 향수보다 그 자연 그 향기 막 끝내줘. 그렇지. 지금 이 한겨울이지만 벌써 봄 생각만 해도 유전자가 켜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혁신을 일으켜야 돼. 진선미의 혁신. 탁 켜져. 자. 그래서 생기가 안 오면 썩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햇볕.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는 추워서 햇볕 일광욕을 못하지만은 그래도 뉴스타트를 잘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햇빛이 남향 집 같으면 햇빛이 쫙 들어오면 이제 뭐 한 30분, 1시간 정도 쫙 이렇게. 일광욕에서 따뜻한 데서 좋은 음악 틀어놓고 좋은 강의를 듣는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그러면서 여러분 진선 진리도 알게 되고 정말 좋은 뜻도 선한 뜻도 깨달아지고 아름다움도 느끼고 그게 뉴스타트예요. 그 생기가 와야 되고 여러분이 먹고 운동하고 뭐 이런 거는 물 마시고 이런 거는 무엇이다? 기본 여건이에요. 그걸로 병 낫는 게 아니야. 병이 낫는다는 것은 변질된 유전자가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고 그거는 생기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생기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는 것을 아시게 되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 기본 여건이다. 햇빛 그 다음에 뭐예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를 temperance라고 불려요. temperance. 절제는 뭐냐면 뭐든지 과하게 욕심을 내서 하지 않는 거, 모든 것을 어떻게 적당히 하는 거. 운동 좋죠, 운동 좋죠. 그런데 운동도 너무 과하게 열심을 너무 내 가지고 운동을 많이 할수록 좋다 이건 아니야. 내 몸 컨디션이 어떻게? 맞도록 해야 돼. 그거를 그러면 박사님 저는 하루에 얼마만큼 운동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박사님 대답 못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행착오로 느껴야 돼. 여러분 식사 시간에 밥 뜰 때 반찬 뜰 때 이렇게 떠고 있으면 누군가가 됐다 됐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 됐다 됐다 그래요. 너무 많아. 그렇죠? 네.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야. 그게 정신님이야. 그래서 정신 없으면 처먹어.
아시겠죠? 정신없이 먹으면 뭐요? 욕심으로 먹으면 씹지도 않고 막 처먹어버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꼭 교회를 댕겨야만 성령이 오는 게 아니야. 성령이 오면, 성령은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생명현상부터 돌봐주시는 분이야. 네. 여러분, 교회 안 가도 암세포 생기면 암세포 죽여줘요? 안 죽여줘요? 죽여줘요. 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해서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성령이 곧 생기야. 그 생기는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 왜 누구에게나 주어질까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누구에게나. 네. 그래서 나는 교회도 안 댕기는데, 하나님도 안 댕기는데, 뉴스타트 해가지고 병 나을까?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을 종교적 생각이라 그래. 뉴스타트는 종교가 뭐요? 아니라니까요.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 모든 생명체계, 심지어는 김정은에게도 지금 주어지고 있어. 그래서 유전자를, 손상된,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밤낮 없이, 네,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 힘, 사랑.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도 어떤 사랑? 초인간적 사랑. 인간적 사랑은 철저히 조건적이에요. 그렇죠?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사랑할 거고, 안 들으면 말 안 할 거야. 그런 철저히 조건.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아무 조건 없이. 난 하나님 싫어. 그래도 주신다. 네. 그래야만 그게,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선적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어? 조건적 사랑으로. 그건 인간적 사랑이야, 조건적 사랑은. 그건 초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초인간적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초인간적 사랑은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차원을 초월한 초인간적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랑에는 위대한 힘이 있다고.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 유전자를,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가 없어. 그러나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힘이 들어오면, 인간의 의술로는 회복시킬 수 없는 유전자를 어떻게, 또 꺼져 있는 유전자를, 우린 켤 수가 없어. 생기가 들어와야 켜지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인간적인 현상을 일으킨다. 이것이야말로 영적 의학이지, 이거는 종교가 뭐요? 종교는 뭐 하는 거요? 자꾸 조건적이, 하나님, 하나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그리고 제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건 와이로지, 와이로. 하나님을 무슨 적으로 봐?
자기중심적인 접근적 존재로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모욕적 행위라고 그것은. 지금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접근적으로 보고 있으니 신앙이 올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진실을 발견할 수 있고 선을 발견할 수 있고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진선미 속에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우리 유전자들이 그 힘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꺼져 있던 유전자가 돼요. 여기 이제 힘이 탁 오면 힘을 느껴요. 느끼는 것을 감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힘이 오면 그 힘을 느끼는 감. 감하면 힘이 와서 탁 여기서 접촉을 하면 유전자는 뭐 해? 동 하네요. 그거를 감동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 곧 생기라는 초인간적 에너지에 대한 감동으로 낳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잘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기본적 여건을 갖춰줘야 된다 이런 거죠. 네. 자, 그래서 자, 절제.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거. 욕심 부리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 욕심이 나서 좀 해봤는데 아이고, 과로한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과로했다 하면 역효과가 나. 그래서 겸손하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욕심을 내서 운동해보면요. 그거, 반찬, 그 식사 시간에 됐다 하는 그 어떤 분이, 그분이 정신님이죠. 정신님이 운동 됐다. 그래요. 근데 나 달래요. 이러면, 나중에 그걸 느껴. 아하. 야, 너무 과했구나. 그래서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너무 과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뭐예요? 못하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절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콩도 영양소를 너무 많이 줘도 어떻게 뭐 좋은 비료래나 그걸 이 좋은 거예요. 좋은 비료야. 왕창 주면 어떻게 해요? 썩어요. 왜 썩죠?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썩어요? 생기가 안 와서 썩어요. 왜? 영양소가 너무 뭐예요? 절제 차원을 넘어서 과하니까. 과식이야. 그래서 과식한다는 거 안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시면서 여기 식사 시간에 탁 먹는 음식 규칙적으로 시간 맞춰서 적당히 드시고 간식하시면 과식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간식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군것질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우는 군것질 해? 안 해? 안 해. 지우 최고야. 자, 응? 뭐? 가끔. 아주 가끔은 돼. 아주 가끔. 너무 자주 가끔도 문제야.
그건 가끔 가끔. 가끔 가끔. 아, 오래간만에 먹어보자. 그런 건 봐줄 수 있어. 그 뉴스타트는 너무, 특히 음식 문제에 있어서 너무, 너무 완고하게는 하지 마세요. 예, 아시겠죠? 조금 나한테 어떻게 유연하게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좀 부드럽게 유연하게 하라고 그랬다고 또 막 처먹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철두철미하게 해. 그건 아, 그건 잘 하는 것 같지만은 너무 긴장되게 아주 유연성이 없이 예. 그냥 좀 그래서 우리 지우가 말귀를 참 잘하더래요. 눈을 탁 굴러가면서 아주 이해를 잘한. 자, 절제. 그 다음에 뭐예요? 공기. 심호흡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침에 심호흡하면서 스트레칭 해보니까, 이제, 요거 지금 나흘째예요? 해봐서 컨디션 좋은 거 느껴, 안 느껴? 예, 확실히 느껴, 확실히 달라져요. 그 스트레칭을 잘 해야 모세 혈관도 잘 뻗어나가고 임파관도 잘 뻗어나가. 잘 뻗어. 모세 혈관을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보세요. 이런 거는 이거 지금 요건 모세 혈관인데 임파관하고 꼭 같이 생겼어. 이런 모세 혈관들은 아주 스트레칭만 좀 하고 물만 좀 충분히 마셔주고 운동 적당히 하고 건강식하고 기본 여건을 만들어주면 생기가 촤촤촤 와가지고 아, 이 림파관 모세 혈관 촥촥촥촥 뻗어나게 아주 쉽게 재생이 돼. 자. 그다음에 네. 공기, 그래서 air. 자, 여러분 스트레스 중에 제일 고약한 스트레스가 공기 부족이에요. 여러분, 네. 이 공기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와, 저 제가 그 팔라오라는데 이제 세미나를 가가지고 제가 그 스노클링을 좋아하거든. 스노클링보다 그 뭐예요? 다이빙. 예? 그 이제 마스크 끼고 공기 탱커 쥐고 이제 물 속에 들어. 그 팔라오가 참 좋아요. 그 물 밑에 저 들어가면 휘황찬란해. 그래서 이제 다 보트에서 풍덩해서 쫙 들어서 와 좋다 너무 너무 좋아. 오 그러면서 당기는데 입으로 이 마우스피스라고 그래. 그게 뭐 이 틈새가 생겼는지 물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거야. 근데 막 너무 좋아가지고 물이 들어오면 안 돼.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 올라가서 이거 교체해야 돼. 근데 막 너무 막 이뻐가지고
어떻게 보니까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숨을 쉴 수가 없어. 와,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진짜 죽을 뻔했어. 그 막 급히 막 정신이 하나도 그러니까 이 공기가 부족할 때 그 스트레스란 거는 이거 죽을 것 같은 거 진짜. 그러니까 보세요, 숨 모셔 보세요. 좀 그런데 막 아무리 이쁜 막 미스 코리아가 와서 상구씨 그래도 이 공기 부족 스트레스는 산소 부족 스트레스는 이거는 최악의 스트레스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도 우리는 25%밖에 안 마셔. 500cc짜리 4병을 마셔서 2000cc를 마셔야 되는데 뭐 500cc짜리 한 병 먹는 동안 하니까 물이 얼마나 부족하겠어. 그러나 물 부족은 이럭저럭 그냥 연명해 나갈 수 있어. 그런데 공기 부족은요, 이거는 곧 죽으니까. 숨 5분만 모셔도 뭐예요? 죽어버리니까. 급하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성 수분 부족증을 앓고 있지만 만성 산소 부족증도 지금 심각하게 앓고 있어요. 숨을 충분히 안 쉰다고. 왜 숨을 충분히 안 쉴까? 공기가 오염돼서 그런 거. 공기가 오염된 것도 숨을 충분히 안 쉬는 원인은 될 수 있어요. 공기 좋은 데 가면 숨이 뭐예요? 저절로 숨 쉬고 싶잖아요. 와, 공기도 좋다. 와, 근데 공기 탁 하면 숨. 안 쉬어요. 그리고 또 언제 숨 안 쉬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걱정될 때, 무서울 때, 숨 안 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숨을 못 쉬고 산다고. 그러니 이 산소 부족증이 대단히 심해. 그러니까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건강한 세포들은 조그만 나쁜 발암 물질이 외부로부터 들어와도 어떻게 쉽게 암세포를 그동안 살기도 힘든데 막 암세포로 돼버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숨쉬는 호흡, 그래서 스트레칭과 함께 호흡하면서 심호흡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아침에 이렇게 한 30분 하는 그 정도는 여러분이 꼭 해주셔야 되고, 아침 시간 아니래도 뭐예요? 수시로 뭐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시간만 있다 그러면 그때 스트레칭 하세요. 아시겠죠? 팔이라도 한번 휘두르고 심호흡하고 그래서 목도 엉덩이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런 자잘한 것들이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려고 할 때 아주 좋은 중요한 기본 여건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공기를 마실 때 이제 여러분이 산책을 하신다 할 때 이제 보통 한 분 들이쉬고 한 분 내쉬고
이런 식으로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하는데 좀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 두 번. 후, 후, 두 번 내쉬고 두 번 들이쉬고. 그래서 옛날보다 어떻게? 두 배로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컨디션도 좋고요. 피로감도 덜하고. 근데 여자들은 좀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와, 이게 너무 바빠, 이게. 그래서 좀 조용, 그러실 때는 어떻게? 좀 심호흡하자. 말 그만하자. 자, 그렇게 되죠. 자, 참, 그 여자의 세계가 남자의 세계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뭐, 남자는 화성에서 오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지구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다고. 자, 근데 그거를 이제 재미있게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공기.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칙, 칙, 푹, 푹. 옛날에 할 때는 그냥 칙, 푹, 칙, 푹 이렇게 숨을 쉬었다면 이제는 칙, 잘 합시다.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그래서 콩은 요 다섯 가지만 하면 됩니다. 누, 누스타. 콩 간단해. 누스타. 네, 누스타.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기본 여건을 한번 빼봅시다. 땅에 안 심어. 물만 줘. 그리고 햇빛도 어떻게? 조금밖에 안 보이죠. 그러면 이 콩이 콩나무가 되게 안 되게? 아, 뭐가 돼버려요? 콩나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꽃 피는 유전자 있어도 어떻게 안 피어. 왜 그래요? 이런 환경에서 콩나물만 돼도 잘 되는 거다. 그래서 생명이 오셔가지고 콩나물 정도까지만, 여기까지만 될 수밖에 없다. 왜? 콩나무가 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안 된대. 그래서 기본 여건이 안 되니까 생기가 다른 유전자 있어도 안 켜주고 콩나물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콩나물이나 돼가지고 비빔밥으로나 가라. 참,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생기가 와서 우리 유전자를 정말 멋지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을 어떻게 가능한 한 잘 구비해, 준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뉴스타트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먹는 거 가지고 병이 낫는 게 아니야. 병 낫게 하는 것은 생기가 오는데, 우리 생기를 모르면 뭐야, 야, 그 현미밥 먹고 채식했더니 병 낫더라, 그래요. 그거는 기본 여건을 잘 갖춰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생기는 영광을 못 받아. 그렇죠? 음식이 영광을 받아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꾸 뭐 먹는 거 찾잖아. 자, 그래서
식물은 콩 같은 식물은 누스타만 하면 됩니다. 동물로 갑시다. 동물. 동물로 가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운동이 필요해요. 우리 강아지들은 지금 뉴스타트 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운동을 막 한다 막. 예. 재밌어서 죽을라 그래 얘것들이. 예. 그 낙엽 많은 데 있거든요. 그 가면 막 낙엽에 막 뒹굴고 막 막 예. 예, 막 하여튼 막 운동 많이 해요. 막 달리고. 자, 운동. 그래서 운동은 exercise. E. 자, 그러면 운동을 하면 피곤해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해. 휴식. 그 휴식을 rest, R. 그래서 동물은 운동 안 하면요. 운동 안 하면 콩이 콩나물밖에 안 되는 것처럼 동물들도 콩나물처럼 돼버려요. 콩나물처럼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생식을 하지 않는다. 번식을 하지 않는다. 콩나물은 번식 못 하잖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사자들이 이제 다른 뭐 노루나 이런 걸 잡아먹는데 여러분 매번 시도할 때마다 잡아요? 안 해요. 참 사자들도요 먹고 살기 힘듭니다. 네. 그래가지고 평균 5번 시도해야 한 번 잡을까 말까. 아시죠? 먹고 살기 힘들어요. 네. 그러면서 4번 정도는 어떻게 해요?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달려가서 막. 그러다가 막 이 들소 같은 털쳐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러면 김샜어. 예, 아주 참 제가 가만 보면 저는 그 동물 그 National Geographic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운동시키는 것 같아. 매번 잡아 먹어버리면 운동할 일이 없어. 그럼 사자가 오래 못 살아. 건강하지도 않고. 그래서 적어도 한 네 번쯤은 실패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비리비리한 놈을 보내면. 잡아먹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사자들을 동물원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맨날 고기 덩어리 이런 것 던져주면 뭐가 안 돼요? 번식이 안 됩니다. 성적 욕구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수컷 사자 방에 암컷 사자를 들여보내도요, 수컷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 뭐하냐, 여기서? 그럼 암컷이 뭐라 그래요? 몰라.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애들이 임신을 안 해요. 교미도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인공임신시켜. 시험관 애기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시험관 얘기 만들어가지고 시험관 안에서 수정시켜가지고 그거를 암컷 자궁 속에 집어넣거든요. 그 이제 인공임신이죠. 그래서 새끼를 낳죠. 젖주게 안 주게 안 줍니다. 그런 본능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새끼 낳으면 어떻게? 직원들이 꺼내가가지고 우유 먹이고 그래서 키워요. 그러니까 모성 본능은 유전자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려.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운동은 뭐요?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필수적. 예. 그래서 뉴 스타. 그리고 피곤할 때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다. 자, 이건 이제 동물이고. 그다음에 인간은 뭐가 달라요? 동물하고. 예, 맨 마지막에 T가 있어요. Trust. 자, 신뢰. 이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뉴 스타트 프로그램에 강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이거 뭐 하러 온 거지? 강의 설명을 듣고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신뢰가 돼. 그렇죠? 그게 필요한 존재예요. 동물들은 이거 필요 없어요. 예. 네. 사자한테 뭐 이상구 박사 가서 강의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네. 그래서 동물들은 하나님이 뉴스타까지만 하면 네, 생기 쫙 보내요. 그럼 인간은 내가 뭐 해야 돼?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신뢰를 해야죠. 신뢰를 하면 신뢰의 결과로 뭐를 하게 돼 있어? 선택을 하게 돼.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인간의 유전자는 각자의 뭐예요?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뢰라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한다고 할 때 뉴 스타트의 진짜 핵심적인 주인공은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오는 뭐예요? 에너지, 힘, 생기. 예,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뭐를 부르셨다? 생기를 부르셨다. 그분의 무조건적 사랑을 부르느니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어떻게 짜잔 하고 살아났더라. 생기가 돌기 시작해서 생기가 돌아야만 살아나죠.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교라는 거는 싫어하는 사람이다. 종교는 자꾸 뭐예요? 빌어야 되니까.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이만큼 바치겠습니다. 그건 종교. 그건 조건적이야. 과학적인 건 뭐예요? 사랑은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는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가 들어오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어떻게 켜져서 작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유전자들이 작동하는 것을 뭐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 생기야. 그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요.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인간적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 초인간적 사랑, 즉 신적 사랑이지. 인간적이 아닌 뭐예요? 신적. 신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인간적 사랑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 그 생기가 와서 우리의 유전자와 세포들을 회복시킬 때 이런 뭐만 해주면 된다? 이런
기본적 여건만 갖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 구충제 같은 거는 필요가 없단 말이야. 홍삼도 필요 없고 비싼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하고 우리 몸에 중요한 걸수록 안 비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생기 아닙니까? 생기는 조건 없이 주시는 가장 싼 거야.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주시니까. 뭐만, 그래서 뭐만 잘 해주, 잘 갖춰주면? 기본, 예,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내가 옛날에 받던 생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간에 뭐 비싼 거 이거 먹어봐라 뭐 저거 뭐 옛날에 뭐 논이 주스도 있고 뭐 온갖 거 다 있었잖아. 그런 거 다 유행 지나가요, 여러분. 유행 다 지나가. 그러니까 절대로 누가 뭐 좋은 거 있다더라 할 때 헷가닥 하지 마세요. 거기 헷가닥 한번 하면 여러분이 여기서 뉴스타트 배운다. 생기, 무조건적 사랑이 나의 유전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나는 기본 여건만 잘 갖춰주면 된다. 라는 이런 가장 중요한 진리, 그 원칙을 잊어버려. 아니야, 잊어버려. 그 얼마래? 어디서 구하는데? 이런 거를 우상숭배라 그래. 생기,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보다 자꾸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찾는 것이 건강 우상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생기만을 추구하시고, 여러분, 여러분 유전자 정말 기본 여건 잘 갖추셔서 뉴 스타트 잘 해주셔서 생기가 꼭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성공하도록 바랍니다. 아시겠죠?